자, 35번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시작합니다. 자, 3, 4번 빈칸 문제까지 푸는데 수고들 많으셨고요. 지금부터는 난이도가 살짝 조금 쉬워지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제는 세 명, 뭘 먼저 찾으라고 했죠? 주제문 먼저 찾자고 했죠? 주제문을 먼저 찾고 그 주제문과 관련이 없는 문장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in a single week. 자, 일주일 안에, 일주일 만에 The sun delivers more energy to our planet. 자, 우리 플라넷은 어딘가요? 지구죠. 그래서 태양은 자, 보다 많은 에너지를 우리 행성, 우리 즉 지구에 전달을 해준다. 배달하다가 아니에요. 전달하다예요. Than humanity, 인간들이 사용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우리 지구에 전달한다라는 건데, 쌤이 지금 이렇게 중간 부분은 건너뛰고 네 뒤에만 색칠했죠? 맨 마지막 거에 집중하면 되겠는데, through all of human history라면 인간의 모든 역사를 걸쳐서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through all of human history는 인간의 모든 역사를 걸쳐서 이 인간들이 사용했었던 현재 완료니까 사용했던 모든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그죠? 이더 많은 에너지를 우리 지구에 전달을 해준다라고 해요. 그러면 태양이 우리 지구에 엄청난 에너지를 전달해주고 있다라는 내용이 글의 소재죠. 그래서 글의 지금 소재가 태양 에너지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장 가봅니다. The sun will keep shining 나왔는데 우리 keep 몇 형식이죠? 3형식 동사고요. 동명사. 를 목적으로 가지는 3형식 동사라고 우리가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뭐하다라고 배웠죠. 태양은요, on our planet, 자, 우리 행성, 우리 지구에 계속해서 빛날 거예요. 자, for millions of years, 수십억 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 지구에 빛날 겁니다. 그리고 1번이 시작됐죠. 그럼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시면 글의 흐름이라고 했으니까 글의 소재와 주제문이 벌써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글의 소재는 the sun이죠, 태양이고요. 태양이 지금 어떻다고 했었죠? 우리 지구에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전달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태양이 앞으로 수십억 년 동안 우리 지구에 계속해서 빛을 내뿜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태양 에너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어서 가봅시다. 자, our challenge. challenge는요, 도전이란 뜻도 있지만, 난제, 어려움이란 뜻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해석하는 게좀 좋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 혹은 과제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어려움 혹은 과제로 해석을 해봅시다. 우리의 어려움 혹은 과제는요, it's not that we are running out of energy. run out of가 뭐뭐를 다 써버리고 있다, 소진하고 있다라는 뜻이야. run out of 따로 수거, 정리 한번 하시고요. run out of 명사는 뭐뭐를 다 써버리다, 소진하다라는 뜻인데 좀 이따 나오겠지만 여기 use of이 나와요. 그래서 run out of는요 누구하고 똑같냐? use of 명사하고 똑같습니다. 뭐뭐를 다 써버리다, 소진하다라는 뜻인데 자 지금 쌤이 여기서 색칠을 안 했죠. 왜 그랬냐면 다시 한번 문장 구조 보세요. Our challenge is not that. 자 한번 가로 쳐볼게요. 자 그리고 It's that 한번더 나왔죠. 마치 어떤 구조로 보이셔야 되냐면 나 네이버 B 아시죠? 그래서 A가 아니라 B다로 우리가 봤던 거. 그럼 B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어려움 혹은 우리의 과제는 이것이 아니라 이 A 부분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our challenge 그대로 내려올 거고요. 우리의 과제물 혹은 우리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That 이하다라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요. 그럼 우리의 과제는 뭔가요? 우리의 과제는 자, We have been focused on 현재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The wrong source. Wrong은 잘못된이라는 뜻이거든. 엉뚱한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엉뚱한 원천 혹은 근원, 우리가 지금 엉뚱한 원천 근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의 과제죠. 즉, 다시 말해서, 그 엉뚱한 원천이 뭐냐? The wrong source가 명사고요. 여기 hyphen 등장했죠? hyphen은 무슨 의미다? 그렇지. 동격이다. 라고 쌤이 얘기한 적 있죠. 그 엉뚱한 원천이 뭔데요? The small, 작고, finite는 유한한 이란 뜻입니다. 유한한. 유한한 원, 대명사니까요. 이 원이 가리키는 단어는 앞에 있었던 source겠죠.
원천. 그래서 작고 유한한 원천 that we are using of.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써버리고 있는 작고 유한한 그 원천 근원에 엉뚱한 근원에 뭐 하고 있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게 우리의 과제물 안제 어려움이겠죠. 그래서 왜 wrong source라고 표현했냐? 뒤에 있는 표현 이게 더 중요하죠. finite. 이 finite의 반대말이 바로 infinite예요. infinite는 무한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finite는 유한한, infinite는 무한한인데 한정되어 있는, 제한되어 있는, 그죠? 유한한, limited예요. 쉽게 말하면 유한한 이 원천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우리의 과제물이라고 했어요. 그럼 뭐하라는 얘기죠? 유한한 거 말고 우리 어디가 초점 맞춰야겠어요? 초점 맞춰줘야 돼요. 무한한 원천에. 그죠? 그럼 무한한 원천? 다시 얘기하면 infinite source가 앞에서 언급했던 건 뭐였을까요? 그렇죠. solar energy죠. solar죠. 그렇죠. solar energy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indeed, 사실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실제로 all coal, natural gas, 석탄, 그리고 천연가스, 그리고 oil, 석유겠죠? 끊어보시면 we use today,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석탄, 천연가스, 그리고 누구예요? 석유. 이 모든 것들을 통으로 보습니다. 근데 여러 개로 보이지만 우리는 얘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할 거예요. 그래서 동사 보시면 본동사 뭘 썼죠? 단수 동사 썼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로 언급되어 있긴 하지만 하나의 덩어리. 왜 셈이 덩어리로 얘기했냐면 얘네들이 바로 뭐의 예시인 것 같아요?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the small, finite one, 다시 얘기하면 작고 유한한 에너지 원천들이죠. 이 원천들을 다루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작고 유한한 이 에너지 원천들은요. Just solar energy. 자, 뭐다? Solar energy. 그럼 태양열 에너지 아닙니까? 라고 했지만 잘 보시면 여기서 끊어보시고 전치사구의 수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from millions of years ago. 그래서 수백만 전, 수백만 년 전에 온 지금 말고요. 수백만 년 전에 온 태양 에너지이다. 즉 지금 오고 있는 거 말고 수백만 년 전에 왔었던 태양 에너지의 변형된 형태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어차피 그럼 이것도 태양 에너지잖아요. 그리고 a tiny, a very tiny part of it. 이 문장 굉장히 중요한 구조니까 잘 보세요. part가 나오면요. a part가 나오면요. of 뒤에 있는 명사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주어 자리인데 is은 대명사예요. is은 대명사고 which는 관계대명사죠. 자, 근데 다시 한번 문장을 좀 볼까요? indeed부터 보세요. 셈이 주어, 동사, 보어까지 표시했고요. 여기 컴마까지 무슨 문장 왔죠? 완전한 문장이 왔어요. 이미 완전한 문장이 왔는데 지금 여기서 is이 답이 됐건 which가 답이 됐건 주어 자리라고 했고 was preserved 수동태. 자, 수동태는 무슨 문장이다? 그렇지, 완전한 문장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끊는 거고요. deep underground, 부사구입니다. 지하 깊은 곳에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문장이 몇 개가 됐죠? 두 개가 됐죠. 문장이 두 개가 됐기 때문에 왜 is은 답이 안 될까요? is이 답이 돼버리면 문장은 두 개인데 뭐가 없죠? 접속사가 없죠. 그래서 답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which는 왜 답이 가능하냐?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는 뭐 플러스 뭐의 개념이에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개념이죠. 그래서 보기를 다시 한번 보시면 대명사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차이인데 차이점이 뭐죠? 접속사의 기능이 있고 없고의 차이죠. 문장이 두 개였기 때문에 접속사의 기능이 필요했던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만약 학교 선생님이 살짝 변형을 해서 여기에 and라고 하는 접속사를 써줬을 경우 써줬을 경우에는 그때는 is이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and a very tiny part of it. A very tiny part of가 나오면 이때는요. is이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접속사를 써줬기 때문에 이럴 때는 is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실 때는 접속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한번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문법 문제 여기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눈여겨봅시다. 문법 정리 반드시 하시고요. 자, 뒤에 있는 문장에서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부분 보겠습니다. A very tiny part of it. 그러면 여기 있는 위치 가리키는 게 뭐였겠어요? 바로 solar energy죠. 정리 한번 하시고요.
그럼 태양 에너지의 매우 극히 일부가 이런 뜻이에요. 태양 에너지의 매우 극히 일부가 자 어디에? 땅속 깊은 곳에 보존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자, 4번 문장에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Our effort. Effort는 항상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도록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뭐 하려는 노력 이거죠. 그럼 뭐 하려는? To develop technologies that 자, use fossil fuels 나왔는데 자, effort 주어고요. 본동사는 have shown. 여기가 동사 자리죠. 주어 먼저 확인해 보시면 뭐 하려는 우리의 노력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기술? Use fossil fuel이니까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이 기술을 발달시키려는 우리의 노력이 자, meaningful result,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거는 태양 에너지 관련된 얘기가 맞나요? 이건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기술이라고 했죠? 솔라 에너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넘어가고요. 자, 마지막 문장. 밑에서 네 번째 줄 근처고요. 결론 부분일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겠죠. Our challenge. 자, 문장 구조 잘 보시면 and our opportunity, 주어예요. 우리의 과제, 그리고 기회, 우리의 과제이자 우리의 기회, 주어예요. 그리고 비동사 나왔죠? 셈이 주어 자리에 사물이 나왔고 지금 동사 보시면 무슨 동사 왔죠? 비동사 왔죠? 그리고 뒤에 누가 나왔니? 그렇지, 투부정사가 나왔어요. 이 구조 나온 셈 뭐라고 했니? 주제문이라고 얘기했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투부정사 부분이 내용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 했나요? 주어는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고 주제문 형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주제문 형태가 결론 부분에 나타났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의 과제이자 우리의 기회는 뭐 하는 것이다? To learn, to인데 learn은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삼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뭐뭐 하는 법을 배우다. 그럼 투부정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자 기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럼 뭐 하는 것? 좀 떨어뜨려 놨지만 이거 우리가 분리부정사라고 지난 시간 한번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to use 자, the much more abundant source 그 훨씬 더 많은 풍부한 원천 훨씬 더 많은 풍부한 원천이 뭐였을까요? abundant가 풍부한이에요? 바로 우리가 얘기했던 그렇지 solar energy 이 solar energy를 말하는 거죠. 태양 에너지요. 그래서 자, 뭐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값싸게 뭘? 그 훨씬 더 풍부한 에너지 원천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과제이자 기회다 라고 얘기했어. 그럼 뭐 하자는 얘기죠? 태양 에너지를 활용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라는 게 이 글의 주제고요. 선생님이 끊어봤습니다. That is the new energy striking our planet each day from the sun 나왔는데 이 striking은요, 쌤이 좀 단어를 써놨지만 reach라는 단어로 바꿔놨죠. 도달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일 우리 행성, 지구에 도달하는 새로운 에너지인 매우 풍부한 에너지 원천 굉장히 어렵게 얘기했지만 우리 지구에 매일같이 도달하는 에너지 원천이 뭐였죠? 바로 솔라 에너지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쌤 마지막 것만 해봤는데 색칠한 것만 보세요. That is from the sun. 간단하게 봤습니다. 마지막 것만.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뭐였어요? 훨씬 더 많은 풍부한 에너지 원천. 즉 다시 얘기하면 솔라 에너지. 그래서 이 솔라 에너지를 사용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글의 주제문이었습니다. 내용 정리되셨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한한 에너지. 자, 그래서 유한한 것이 아니라 무한한 에너지인 솔라 에너지를 사용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고 글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정리하시면 되겠고요.